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한심한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오기로 일관하면서 엄포만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사분들의 분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사분들께 촉구합니다. 환자들 진상 곁으로 돌아가십시오.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선서를 했을 것입니다. 내 환자의 건강은 나의 최대의 관심사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대표 조국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한심한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오기로 일관하면서 엄포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측 다툼에 고통받는 이들은 당사자인 의사도 정부도 아닌 국민입니다. 특히 죄 없는 환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사분들의 분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사분들께 촉구합니다. 환자들 진상 곁으로 돌아가십시오. 메스와 청진기를 다시 드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뒤따르는 직업은 극소수입니다. 판사 선생님, 장관 선생님, 사장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수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도 부상병을 치료하는 군의관과 의무병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흰 바탕에 빨간색 십자가를 보면 길을 걷다가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로지 이유는 하나, 생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합법적으로 칼을 남의 몸에 댈 수 있는 숭고한 특권이자 무거운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선서를 했을 것입니다. 내 환자의 건강은 나의 최대의 관심사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환자의 건강을 최대의 관심으로 놓고 있으십니까? 국민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가로저을 것입니다. 급한 수술을 받지 못해 목숨이 위협받는 이들의 신경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치료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해 날로 생명이 쇠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당신들께 돌이킬 수 없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의사는 의료 현장을 떠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 환자 옆에서 냉철하게 병세를 살피면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곤조곤 밝히는 의사분들일 것입니다. 생명과 건강은 유보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입니다. 의사분들이 이를 볼모로 삼는다면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의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 순간 피눈물을 쏟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 곁으로 돌아가십시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24년 만에 방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을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외교에 대한 언급은 내정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북러 정상 만남이 가져올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화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정세의 악화도 예상됩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넋도 놓고 있습니다. 한러 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한러 수교 이후 최저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한 대러 제재에 동참했고 세 차례에 걸쳐 독자 제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방부, 외교부는 러시아 비방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2023년 현대자동차는 공장을 1만 루블,
한국 돈으로 14만 5천 원에 매각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의 가치 동맹에만 매달리다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에 남북 간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도 파기되었습니다. 한반도는 2016년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극단적인 가치 외교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문제의 주인인 바로 우리가 운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외교가 국익의 최선인지를 따지는 실리 외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